양수천자 검사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양수천자 검사의 개념과 목적,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고 안전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목적과 효과. 천자란 주사기를 사용하여 액체를 뽑아내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양수천자검사, 다른 말로 양수검사는 임산부의 자궁에서 소량의 양수를 채취한 후 양수 속에 포함된 태아세포나 특정 물질을 검사함으로써 태아의 이상 여부를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양수검사는 양수를 안전하게 채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양수가 생성되는 임신 14주 이후에 시행할 수 있으며, 그보다 조기에 기형아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태반의 일부인 육모막을 직접 채취하여 검사하는 태아 육모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염색체는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DNA가 세포 분열 과정에서 실타래처럼 뭉쳐진 것으로, 하나의 정상 세포 속에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로부터 물려받은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염색체 이상이란 정자와 난자의 생성이나 수정 단계에서 염색체의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부분적인 이상이 발생함으로 인해 다운 증후군 등 다양한 선천성 이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검사실에서는 양수 속에 포함된 태아세포를 이용하여 다운 증후군 등 염색체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시 양수 속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농도를 측정하여 문외증이나 척추이분증 등의 태아 기형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검사 과정과 방법. 양수검사는 바늘을 찌를 때 따끔한 통증은 있으나 대부분 별도의 마취는 필요하지 않으며, 실제 양수를 채취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 2분 정도입니다. 의료진은 산모의 복부를 소독하고 주사바늘이 태아나 태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초음파로 관찰하면서 안전하게 바늘을 위치시킨 다음 15cc에서 20cc 정도의 양수를 채취합니다. 산모는 시술 후 약 30분간 침상에 안정하고 있다가 초음파로 태아의 상태를 확인한 후 귀가합니다. 한편 채취된 양수는 검사실로 보내져서 염색체 검사 등을 시행받으며, 검사 결과는 1, 2주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후 주의사항. 양수검사는 비교적 안전한 검사이지만 주사바늘을 통한 감염이나 출혈, 자궁 수축으로 인한 조기 진통과 유산 등의 합병증이 드물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 당일에는 목욕이나 샤워를 하지 마시고 시술 후 일주일간은 무리한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자궁 수축이 계속되거나 혈액이나 양수가 흐를 경우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검사의 합병증과 부작용. 검사 부위 합병증. 검사를 위해 바늘을 찌른 부위에 통증이나 감염, 멍이나 출혈 등이 생길 수 있으나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호전됩니다. 임신과 태아에 대한 합병증. 일부 환자에서는 주사바늘을 통한 감염이나 출혈이 일어날 수 있으며, 자궁 수축으로 인한 조기 진통이나 양수가 터지는 조기 양막 파수, 그로 인한 유산 등도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실패. 쌍둥이의 경우 두 태아 중 한쪽의 결과만 나타날 수도 있으며, 태반 부착 부위 이상 등의 이유로 양수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색체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양수 속의 태아세포를 배양해야 하는데, 일부 산모에서는 세포가 잘 배양되지 않아 양수천자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한계점. 양수를 이용한 염색체 검사는 양수 속의 태아세포를 관찰하여 염색체의 수적, 구조적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현미경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염색체의 미세한 이상이나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가 섞여있는 모자이시즘 등은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수검사가 모든 선천성 이상을 진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언청이나 선천성 심장 이상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선천성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검사 방법. 양수검사는 산모의 자궁으로부터 양수를 직접 채취하는 관계로 드물긴 하지만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시행하지는 않으며 통합선별검사 또는 순차적 검사에서 비정상 소견을 보이거나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기형아의 임신 또는 출산 경험이 있거나 부모 또는 가족 중에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 약물, 방사선, 바이러스 등 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우 등 기형아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시행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염색체 이상인 다운 증후군의 경우 산모의 나이에 따라 발생 빈도가 급속히 증가하므로 출산 시 산모의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육모검사나 양수검사를 통해 염색체 이상 여부의 확인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를 위해 태아의 세포나 조직을 채취하는 방법에는 임신 10주에서 12주 사이에 태반 조직의 일부를 채취하는 태아 육모검사와 임신 14주 이후에 시행하는 양수천자검사가 있으며 의료진은 산모와 태아의 상태 및 이전의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검사 계획을 추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수천자검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